아니, 아니, 내가 마리모를 띄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커피 내려 마실 때 사용하는 기구인데,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아, 어떡하지? 그 와중에 우리 마리모들 정말 열심히 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열심히 떠 있다, 얘네. 봐봐. 둥실둥실. 지들끼리 신나 싸워주 그냥. 아휴. 잠깐만. 아니, 이게 대본이 있거든? 잠깐만. 아, 팔이 짧다. 됐다. 내 대본엔 없었던 일이야. 유리가 깨지는 건. 내 대본에는 마리모가 뜨는 모습을 촬영한다. 마리모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준다. 였는데, 중간에 마리모들이 집을 잇는다. 가 추가가 되었네요. 아, 이거 어떡해. 네. 원리. 이제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마리모가 물에 뜨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다. 이게 제일 많았고, 아파서 뜨는 거다. 라는 댓글도 종종 몇개 있었어요. 그리고, 광합성 때문에 뜨는 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리모가 뜨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인 게 맞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수로 마리모가 익기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익기류가 아니라 녹조류. 그때 제가 이제 잠깐 혼동해가지고, 녹조류에 해당하는 식물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산소를 막 내보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지금 마리모들 주변에 엄청나게 작은 방울들이 막 붙어 있죠. 저게 다 산소 방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조 표면에도 뭔가 이렇게 방울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산소 방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마리모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몸에서 이렇게 산소가 나와서 마리모 주변에 산소 방울들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놀때 튜브를 끼고 놀면은 물에 절대 가라앉지 않잖아요. 이 산소 방울들이 마리모에게 그런 공기 튜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부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소 방울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런 공기 튜브 역할을 해서 붕 위로 올라온다. 제가 이제 댓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마리모가 아파서 물 위에 떠오르는 거래요 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마리모가 아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시든 거예요. 마리모가 식은 거야. 괴사한 거지. 그안 부분이. 얘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관리를 못 받아가지고 안에서부터 얘가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긴데. 아픈 마리모의 무게가 건강한 마리모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진다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리모가 일주일 동안 계속 위에 떠 있는다 하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 보통 이렇게 이제 마리모가 샤워기로 물이 떠오르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봤는데 한 4일? 평균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다시 가라앉아요. 이제 이 산소 방울들이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혹은 햇빛이 있는 아침에는 올라가 있고, 이제 햇빛이 없는 밤에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얘가 물 위에 떠 있는다. 마리모 주변에 산소 방울도 없고, 그런데도 얘네가 계속 떠 있는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의심해 봐야 돼. 한번 마리모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속이 그렇게 물러 있을 경우에는 마리모가 이렇게 눌렀을 때 쑥 하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한번 마리모를 그때는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모가 기분이 좋아서 물 위에 뜨는 거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거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리모한테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모가 물 위에 떴다, 마리모가 광합성을 했다, 밥을 먹었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마리모가 물 위에 뜨면 기분이 좋은 거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마리모들을 바라본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가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빛을 쐬어주는 거죠.